안녕하세요, 윤우입니다. 자, 인사 한번 하시죠. 안녕하세요, 재윤입니다. 자, 오늘은 저기 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마무시한 조명을 리뷰가 아니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가오포터에서 이 조명을 렌탈을 해주셨는데 무려 1200W짜리 초고광량 조명입니다. 보시면 사이즈만 봐도 어마무시하죠. 이 조명은 아무래도 우리가 햇빛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 보니까 햇빛을 연출하거나 아니면 밤에 우리가 촬영 시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뭐 해가 졌다, 밤에 낮씬을 찍어야 한다 할 때 이제 이런 초고광량 조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걸 뭐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조명 감독님 분들이나 이제 이런 좀 고광량 조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모델명을 보면 Now LED라고 써 있는데 고덕스에서 출시한 시네마 조명 라인업 브랜드예요. 약간 현대로 치면 제네시스 같은. 그래서 요 Now LED에서 나온 1200W뿐만 아니라 뭐 600W, 300W 그런 조명들도 이제 이 Now LED라는 이름으로 나오면 굉장히 품질이 좋고 퀄리티가 좋은 그런 조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제품 소개라기보다는 이제 요 조명을 사용해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또 효과가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설치를 해볼 건데, 어우야,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, 자, 봤을 때 어때요? 굉장히 크고, 네, 묵직하고 두꺼워요. 네. 다이얼이나 노브로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조명을 받고서 열어보고 만져보고 했을 때 느껴진 게, 딱 처음 느껴진 게 뭐냐면 빌드 퀄리티가 진짜 짱짱하다. 이 전원 버튼, 노브, 뭐 이런 마감, 재질 이런 것들이, 심지어 이거 리플렉터, 이게 이 리플렉터 하나에도 이렇게 마감이 엄청 꼼꼼하게 돼 있고 여기에 핀 연결하는 단자까지 돼 있을 정도로 진짜로 정말 고퀄리티로 만든 조명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. 어우, 무거워. 자, 이거는 프레넬 렌즈라고 빛의 각도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강하게 모을 수도 있는 그런 렌즈인데 더럽게 무겁네요. 이 마운트 오케이함? 둘, 셋! 자! 케이블 두께가 살벌해. 오케이. 잠깐. 올려! 자, 지금은 조명을 끈 상태고 여기서 켜봐! 이렇게 밖에서 조명을 비추고 있고,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끈 상태고, 이렇게 하면은 이제 킨 상태 이렇게 되고, 색온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햇빛을 이제 컨트롤을 하기 힘들 때, 아니면 햇빛의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때, 아니면 원하는 그런 연출이 있을 때,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태양을 만들어서 조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600W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조명이죠. 확실히 이게 라인업이 좀 고급 라인업이다 보니까 뭐 케이블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이런 부속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긴 하네요. 보통 케이블이 이제 우리가 그냥 꽂는 방식인데 이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, 얘는 꽂고 이게 락이 됩니다. 이게 약간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. 좋군요. 자, 나우엘리도 따지고 보면 이제 고덕스 라인업이라 가지고 앱 연동 이게 굉장히 잘 되거든요. 지금 2층에다가 조명을 해놨는데, 자,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세지고, 내리면은 이렇게 끌 수도 있고, 색온도도 아예 누렇게 바뀌죠. 이렇게 야외에서도 앱으로 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고덕스의 뭐 다른 SL이나 뭐 VL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 Now LED 시리즈도 동일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고덕스 라인업으로 쭉 맞추면 이런 장점이 있겠죠.
고독스의 고급 조명 라인업인 Now LED 조명을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, 일단 조명 자체의 빌드 퀄리티도 너무 좋고 광질도 상당히 괜찮고, 특히 이제 인상 깊었던 이 1200W 이 조명은, 와 진짜 지금도 한번 안에 한번 살짝 비춰주시면, 예,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 보시면 햇빛이 하나도 없어요. 지금 이렇게 건물 사이에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없는 건물에서 해를 만들어서 쓸 수 있을 만큼 1200W는 정말 강력한 조명이구나 라는 걸 저도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. 그럼 끝으로 저기 오늘 같이 이 조명 사용해본 감독님들의 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Now LED 조명 네. 써봤는데 어떠셨나요? 아, 일단 광질은 물론이고 뭐 광량이 엄청 대단하고, 조명이 만듦새가 엄청 좋았고, 오늘은 빌려서 이제 사용을 했지만 진짜 하나 가지고 싶은 그런 조명이었습니다. 1200W는 한번 써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진짜 놀랐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햇빛 수준이에요. 태양 수준이고 좋습니다. Now LED 조명 사용했는데 어떠셨나요? 일단 이음새 부분 같은 거랑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완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. 뭐 마운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품 안에서의 있는 그 고정 이음새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도 되게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앱으로 연동하는 건 어떤 것 같아요? 일단 그거 엄청 편했던 것 같아요. 여기에서 바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바로 조정하니까 원하는 대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편리한 부분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오늘 이렇게 촬영을 잘 마쳤고 감독님들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던 그런 조명이었던 것 같습니다. Now LED라는 이제 브랜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웹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오포터에서 무상 렌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렌탈을 해서 써보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